불만대로 업의 소비자 팬을 정세인 주부 때. 오늘은 이웃들과 함께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을 계획이라는데. 항상 모이면은 다 같이 모이다 보니까 애들이 입맛이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피자나 뭐 치킨, 짜장면 이건 기본인 것 같아요. 엄마들 수고 덜어주는 간편한 배달 음식들, 그 대표 주자들 속속 도착해 주신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얘들아 피자 왔다. 피자 먹자. 피자에 치킨, 짜장면까지 한상 그득한데 남녀노소 누구나 사랑에 마지 않는 이 음식들, 여기에 꼭 빠지지 않는 게 있다. 치킨 먹을 때? 맥주. 피자. 피자? 피자. 콜라. 콜라. 짜장면. 양파. 역시 다들 입맛 따라 취향도 다양하신데,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짜장면엔 단무지요, 치킨엔 역시 치킨무, 피자엔 피클이 바로 정석. 치킨 가는데 치킨무가 안 따라갈 소냐. 새콤달콤한 그 맛, 없으면 허전한 것은 당연지사라는데. 무랑 같이 먹으면은 왠지 좀 그 느끼함이라든지 텁텁함이 좀 완화되는 것 같아서. 피자에 피클 없으면은 이상하잖아요. 맛이 없잖아요. 저는 피클 국물까지 마셔요. 우리가 무심코 먹었던 이 절임 식품들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일까? 먼저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있는지부터 파악하기로 했다. 그리고 피자에서 자체적으로 다 만드시는 거예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피클은 제 납품 업체에서 납품됩니다. 피클은 저 자체적으로 다 만드시는 거예요? 피클은 제가 업체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혹시 치킨무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 업체에서 와요. 품이라고 따로 있어요. 채소, 소스하고 이런 거 사는 데가. 대부분의 절임식품은 따로 납품을 받고 있다는 것. 유명 피자 업체에 피클을 납품하고 있는 한 제조 공장. 피클의 주 재료인 절임 오이, 대부분 수입산으로 절임 과정을 거친 상태로 들어오게 된단다. 다렴과 세척 과정을 거쳐 제조된다는 피클. 절여진 상태를 보아하니 세척 과정 또한 꼼꼼해야 할 것만 같은데. 이거 오이는 다 어디서 들어온대요? 중국이요? 어떤 방식으로 절여져 국내에 들어오는 것인지 소비자들은 알 방법이 없다. 불만대로 업 제작진, 공장 내부를 둘러보던 중 뭔가 수상한 기운을 감지했다. 공장 한쪽에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재료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는데. 원래 여기는 사원들도 목신아들도 이렇게 하고 중요하게. 아무나 못 들어간다는 비밀스러운 그곳은 바로 피클의 조미액을 만드는 배합실. 계속해서 무언가를 들이붓고 또 붓는데, 저 수상한 재료의 정체는? 야, 저게 뭘까요? 경기도의 한 단무지 제조 공장. 둘이 먹다 하나 남으면 싸움 난다는 단무지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 제조 과정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일단 직원들 전원 위생복 착용한 모습에 안심이 되었다. 후 생각하는 찰나 바닥에 떨어진 물을 세척을 마친 단무지 통에 쓱 담아버리신다. 1년이가 더 변하지 마. 유통기간이라는 게 필요를 하는데 1년 넘어도 상하지가 않아요. 1년이 넘어도 단무지를 상하지 않게 해준다는 비법은 바로 저 녹슨 파이프를 타고 내려오는 단무지 국물에 있단다. 그러니까 또 풀리지 않는 의문을 안고 공장을 수색하던 중 역시나 이곳에서도 수상한 재료가 포착됐다. 또 다른 치킨무 제조 업체. 이 치킨무 만드는 데 맞죠?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재료 여기에도 있었다. 피클, 단무지, 치킨무에 모두 들어가는 이것 누구냐 넌? 공통점이 있어요. 그 원료 재료를 보면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세 가지 식품에 공통적으로 쓰이는 이 재료, 소비자는 알고 있을까? 식초요. 네, 식초도 들어가고. 정제소금. 소금. 솔미산 칼륨. 네. 합성 보존료. 예, 합성 보존료. 예. 그 이름도 생소한 소르빈산 칼륨이란다. 소르빈산 칼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처음 들어봐요. 화학 제품인 것 같은데 또 가정주부들이 접하기 힘든 단어죠. 소르빈산 칼륨은 국제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에서 그 안정성이 입증돼 미국, 유럽 등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데. 소르빈산 칼륨은 합성 보존료를 대표하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항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식품에서 미생물의 번식을 효과적으로 억제해줍니다. 이런 기능적 특성이 신맛 나는 식품, 즉 pH가 낮은 식품에서 극대화됩니다. 소르빈산 칼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간단한 실험을 준비했다. 한쪽 오이에는 소르빈산 칼륨을 희석시킨 물을, 다른 오이에는 일반 물을 같은 양의 비율로 넣고 그 변화를 지켜보기로 했는데. 시간이 흐르자 서서히 소르빈산 칼륨을 첨가하지 않은 물의 변화가 감지됐다. 소르빈산 칼륨 무첨가 오이의 물에서는 부패가 진행돼 거품이 일었다. 또한 소르빈산 칼륨을 첨가한 오이가 더욱 싱싱해 보이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소르빈산 칼륨은 얼마나 쓰이고 있는 것일까? 식품 탐문 수사에 나섰다. 식탁에 자주 오르는 어묵에도 소르빈산 칼륨 첨가요. 일부 맛살 제품에도 들어가 있었다. 조미 건어포 종류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 아이들 반찬으로 자주 먹는 햄에서도 발견. 참 두루두루 쓰이고 있는 소르빈산 칼륨이다. 과연 이 소르빈산 칼륨은 안전한 합성 보존료일까? 보존료라는 게 방부제 아닙니까? 이런 물질들은 암을 일으킬 수 있고요. 또 독성이 있습니다. 일단 항균 효과가 있는 물질들은 다 독성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간세포 실험에서는 소르빈산 칼륨을 정상기의 간세포에 노출시켰을 때 항상성을 유지하는 세포 간 통로가 억제됨을 확인했다고 한다. 정말 소르빈산 칼륨이 간 독성을 유발한다는 것일까? 동물 세포를 이용한 실험이기 때문에 사람에서 뭐 독성이 일어났다 않았다 그거 말하기는 되게 위험한 발언인 것 같고요. 이 실험 자체만 본다면은 세포의 항상성 유지에 약간 위험을 줄 수 있다. 그렇게까지만 할 수 있는 게 맞는 설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소르빈산 칼륨에 대한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일각에선 소르빈산 칼륨과 다른 합성 첨가물이 결합하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데. 아질산염과 소르빈산 칼륨이 같이 상호작용하게 되면 에틸리틸산이라고 하는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이 생성되는 것으로 보고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이제 기형아라든가 또 이제 그 세포 작용에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질산 나트륨이 첨가된 토핑 재료가 들어간 피자와 소르빈산 칼륨이 들어간 피클은 좋은 궁합이 아닐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는 그 두 가지 물질이 충분히 발암성 물질 니트로사민을 생성할 수 있지만 식품에 들어 있는 양, 식품에 허용되는 양으로 두 가지를 그 정도 양으로 두 가지가 결합한다고 해서 그런 물질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소르빈산 칼륨 사용 기준은 어떨까? 식약청에 따르면 식초절임 식품의 경우 소르빈산 칼륨의 함유량은 0.5g을 넘어서는 안 된다. 제조업체들은 이 함량 기준 제대로 지키고 계실까? 불만대로 업! 피클, 단무지, 치킨무 11개 제품을 수거해 소르빈산 칼륨 함량 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다행히도 10개 제품에선 모두 함량 기준을 넘지 않았다. 하지만 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는데 해당 업체 안 가볼 수 없다. 국내 굴지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대량의 피클을 납품하고 있다는 이곳. 해당 업체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쟤네가 아마 48%에서 55%까지 시장 점유율을 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회사에 대한 자부심 대단한 이분들께 함량 기준을 초과했다는 검사 결과표를 보여드렸다. 일단은 기준. 이 수치가 기준치 이상은 맞죠? 인정하시는 거죠? 기준치 이상은 맞는 거죠. 신상도 상하도는.
해당 업체는 제작진에게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자가 품질 성적서까지 보여주셨다. 자체 성적서에는 소르빈산 칼륨의 함량이 모두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 있었다. 식은 이전부터 제가 레시피를 짠 거고 그 레시피에 의하면 절대 0.5를 남길 수가 없는 건데. 당당히 제조 공정을 공개해 주시겠다는 사장님. 소르빈산 칼륨을 사용하고 있는 배합실로 향했다. 소르빈산이요. 소르빈산? 소르빈산은 어느 정도 집어넣으세요? 2kg. 예? 2kg. 2kg. 소르빈산 칼륨의 무게 정확히 재고 있었다. 점검일지 기록에도 모두 같은 무게. 그런데 왜 기준치를 초과한 것일까? 거기 담당이 와가지고 교방기를 갖다가 회전시켜야 되는데 기차가 하루 연착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교방기 회전시키기 전에 밑에서 작업자가 조비를 때려가지고 생산이 있었습니다. 침전됐던 것이 교방기가 안 틀으니까 한번 따라 내려갔지 않느냐 그런 실수가 한번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을 알고 계셨으면 네. 그 생산한 제품은 유통을 시켜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위험성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네. 네. 뭐 제가 몰래 딱 해서 이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이게 담당 직원의 조그만 실수로 이런 제품이 나갔는데 앞으로는 철저히 시정하겠습니다. 합성 보존료에 대한 관리 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업체 스스로 작업 품질 검사하는 것은 당연하고 식약청에서는 상시 수급 검사에서 기준 규격이 맞는지 틀리는지 항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사용 기준이 있는 만큼 관리 또한 철저하게 부탁드리는 바다. 작은 실수지만 큰 피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믿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시오. 예. 사실 음식이 상해서 만약에 피해를 입는 큰 해를 입는다면 예. 이거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긴 한데 무엇보다도 이 합성 보존료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살균 기술이라든지 또 천연 첨가물을 활용해서 만든 제품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우리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된 먹을거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써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불만질하다 보니까 좋은 게 있어요. 네. 이 본 메뉴만 신경 썼지 네. 옆에 있는 거 신경 쓴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딱 이 시간이면 우리 애들 이런 시간이에요. 이렇게 그 피클릭... 이렇게 될 시간이에요. 그렇죠. 옆에 예. 있는 절임식품지 먹다가. 그러니까요. 네. 예. 자, 이인철 변호사님. 네. 만약에 식품 첨가물 함량이 기준치보다 높게 이렇게 들어갔다.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제재가 없습니까? 예. 네, 우리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식약청장은 그 식품 첨가물에 대한 기준을 이제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업자는 그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서 그 식품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식품 첨가물이나 식품 자체를 폐기 처분하거나 심할 경우에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